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걱정이죠. 급작스럽게 왔을 때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가장 위험한 거는 심근경색이 딱 왔을 때 네. 갑자기 아픔이 오고 그다음에 통증에 정신이 서서히 혼미해져 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심정지가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심정지가 네.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그냥 쾅 하고 쓰러지죠. 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스위치 끈 것처럼 툭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었던 예, 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아유.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이라서 이게 찍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데 혼자서 집에 있는 상황에서 됐다든지 길에서 혼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네.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을 겪고 뼈저리 있게 느낀 건 말입니다. 응급처치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네. 저는 그나마 의식이 있었지만 당장 심장이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게 제가 쓰러질 때 딸이 이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기 때였어요. 예, 그때 수민이가 6살 때. 네. 그 순간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 잘 때도 수민이가 새벽이든 어디든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저를 이렇게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보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면은 와서 확인을 하고 가는 아.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고 맞아요. 네. 그래요. 아빠가 아유, 네. 주무시다가 또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도 네. 되고 네.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지금 네.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는 혹시나 심근경색이 와서 내가 이제 쓰러졌을 때 나를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발견할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가족일 그 확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정지 사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심정지가 오고 골든타임은 딱 4분. 아. 4분이 넘어가면 호흡을 되찾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응급의학과 저 최석재 선생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건 배워야 네, 됩니다. 가족을 네. 위해서 네.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왕이면 집중해서 좀 보셔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바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동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저는 여기서 예, 직접 한번 네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든지 네. 길에서 누구든지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의식 확인 먼저 하는 겁니다. 의식 확인. 의식 확인. 예, 의식 있는데 심폐소생술 하면 안 되고요. 예. 아. 의식 없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무조건 그냥 쓰러져 있다고 가슴 압박부터 하면 예, 후유증 오히려 아닌 경우에 심폐소생술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혹시라도 옆으로 돼 있거나 엎드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네. 보시할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는 똑바로 일단은 눕혀주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 여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큰 소리로 아. 그렇죠. 의식이 네. 이제 좀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귀 여기다 이제 입을 이렇게 바짝 갖다 대고 그렇죠. 큰 소리로 가까이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여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치면서. 여보세요? 어깨 치면서. 여보세요? 네. 괜찮으세요? 의식이 혼미해질 때 깨워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깨워서 반응이 있으면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고요. 아. 예, 반응이 없을 때에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119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거 하면서 어떻게 예. 119 신고를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119 신고가 우선이에요. 아.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네. 일단 누군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거기 초록색 옷 입은 아저씨 119 신고 먼저 해주시고요. 네. 거기 잠바 입은 어머님 빨리 아. 그 AED 자동 제동기 여기 주변에 찾아오세요. 주변에 어디 있을 테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네.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오시게 도와. 빨리 지시를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분담을 해야 되겠어요 역할을. 그렇죠. 네, 네, 네. 자 만약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만약에 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네. 그럴 때는 본인 휴대폰을 들어서 네. 바로 119 연락을 하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아, 옆에서 하면서 시작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럼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건데요. 네. 자 먼저 환자의 오른쪽 팔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게 가장 자세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네. 양손을 깍지를 끼는데요. 네. 자기가 많이 쓰는 손을 아래로 하는 게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렇죠. 오른손을 왼손잡이. 아래로. 네. 이렇게 해서 손꿈치라고 하는데요. 이 손바닥 아랫부분을 네. 압박 부위에 닿게 합니다. 이 압박 부위는 어디냐? 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네. 정중앙, 흉골의 정중앙에서 한 1cm 정도 밑에가 되거든요. 아. 젖꼭지와 젖꼭지 정 사이를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다 손꿈치를 대고
6cm, 5에서 6cm 정도 속도는 1초에 두 번. 아, 1초 두 번. 예, 깊숙하게 눌러주는 아. 거고요. 많이 때, 눌러야 되네요. 예, 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주의할 거는 내가 환자의 위에서 수직으로 눌러야 되고요. 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완전히 편 상태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완전히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아, 정도로. 팔을 쭉 펴고. 팔을 네. 쭉 펴고 네. 어깨와 직각으로. 허리로 누르는 겁니다. 네. 어깨와 허리로.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야겠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체중을 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해야 5cm에서 6cm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둘, 선생님 지금 하나, 여기 초록불이 둘, 하나, 둘, 들어왔어요. 하나, 둘, 그렇죠. 네. 이렇게 5에서 6cm 정도 예, 깊숙이 와. 눌러줘야 이게 심장으로 전달이 심장에서 네, 머리로 가는 혈액을 초록불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네, 심폐소생술 하다가 이게 이제 압박이 세다 보니까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뭐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누르면 네. 네, 맞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압박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어. 만에 하나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세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일단 환자가 살아야 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압박을 해볼게요. 네, 저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오른쪽... 손꿈치를 펴고 네. 예, 흉골 정중앙에서 1cm 밑에 네. 예, 니플의 정상위 네. 이렇게 5에서 6cm 정도 시작됐어요. 눌러줍니다. 네. 하나, 둘, 1초에 두 번 정도 둘, 속도로 하나, 팔을 네. 쭉 펴고 하나, 둘, 어, 신동진 그렇죠. 아나운서 지금 초록불 들어왔어요. 네. 잘 네. 누르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잘 누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어, 노란불이에요. 더 누르셔야 돼요. 노란불이 들어오네. 어, 노란불이 네. 더 세게 하셔야 돼요. 팍! 노란불은 좀 속도가 자, 늦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특히 주의할 점이 속도. 1초에 2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19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오,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무 빨리 막 긴장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면 심장 안에 혈액이 찰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압박이 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네. 더 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속도를 1초에 두 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 손님... 명 그 주변에 있을 때 네네. 그냥 계속 혼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2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추천을 좋겠네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쉴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잠깐 했는데도 힘이 상당히 힘들죠. 힘들죠. 체중을 실어요. 이지현 씨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볼까요? 한번 네, 좀 네. 해보시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는 왼손이니까 네, 여기로 왼손 아래쪽하고 손꿈치로 흉골 정중앙 1cm 밑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 팔꿈치 피고요. 둘, 완전히 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하나, 지금 둘,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속도도 하나, 좋고요.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 속도 맞추기가 하나, 좀 쉽지가 않죠. 둘, 하나, 네. 이 심각한 상황이랑은 조금 맞지 않지만 제가 야. 심폐생술이랑 박자가 딱 맞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연습할 때 이걸 이용하기도 하나, 하기 때문에 둘, 하나, 한번 맞춰서 둘, 노래 틀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죠.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 많이 틀어진 노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이 속도구나. 그렇죠, 이 속도. 1초에 두 번. 120 BPM. 계속 보십니다. 하나. 이들고 도착할 때까지. 하나.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십니다. 아. 이게 그 상황이 급박하면 이게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께도 아마 익숙하신 음악이실 테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요 박자를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시면 요 리듬을 생각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요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리듬에 맞춰서 하니까 이 초록불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딱 보니까 네. 이지현 씨는 어디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주 정확하게 잘하더라고요. 처음 해봤어요. 네. 거의 나랑 수준이 비슷해. 근데 뭐 여기는 아주 뭐 지금 좀 많이 배워야겠어. 근데 그 인공호흡은 안 하십니까? 아, 인공호흡. 맞다, 인공호흡.
자, 이제 요즘 워낙에 또 인공호흡은 이제 권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감염 위험으로 또 이제 쓰러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또 숙련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인공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2015년 이후로는 핸즈온 ECPR 심폐소생술 하나만 계속 해주는 거를 더 권장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또 이용 씨 선배님한테 또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공공장소에 가면은 뭐 네.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그 심장 충격기가 비치돼 있는 거를 요즘엔 자주 맞아요.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데요. 많이 설치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 제세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네. 정확히는 AED, AED. 네, 자동 제세동기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요즘은 이제 아파트 노인정이나 경비실 아니면 관리사무소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 집이나 회사 근처에 AED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예. 그러면 요거는 요거만 쓰면 돼요? 이거는 안 하고? 아, 아닙니다. 하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심폐소생술도 하고 심장 충격기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심정지가 왔을 때 심장이 바로 딱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심실 세동이라 그래가지고 네. 부르르르 이렇게 떠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은 뇌로 혈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예,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뇌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이 심장 기능을 되돌리는 거는 AED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AED를 적용을 해서 심박동이 돌아온다면 회복률이 80%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단계가 심폐소생술, 그렇죠. 그다음 단계가 심장 충격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네. 뇌로 혈류와 그다음 심장 혈관으로 혈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 다음에 이 AED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네.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그 보관함에 모셔져 있는 거를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참 안심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물건으로 느껴지는 것도 맞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잘못 썼다가 되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걱정부터 되니까 요거 저 말 나온 김에 사용법도 좀 한번 가르쳐 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좀 배워볼까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여기서 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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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생님 쓰시는 거는 교육용이시고 예, 예, 예. 저는 진짜 비치되어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진짜 있거든요. 진짜 사용하는 거를 가져오셨구나. 네, 요거는 이제 교육용입니다. 네. 예, 교육용을 제가 먼저 펴볼게요. 네, 교육용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처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네요. 네, 전원 네. 버튼이 있고 요걸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요가 다르죠? 이렇게 워낙 열게 여러 가지... 오픈 히어. 네, 오픈 여기를 히어. 탁 그렇죠. 열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탁 열면 네. 생긴 건 간단하게 생겼는데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네.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알면은 또 간단한 기계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종류가 다 다른데 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게 좀 있죠. 어린이 예. 유아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0세에서 7세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8세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성인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대부분이 성인 환자이기 때문에 성인에 맞춰져 있고요. 예. 네, 성인에서는 이런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 예. 다른 전원 버튼을 켜는 건가요? 예예. 예. 네. 다른 종류에서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원을 네. 켜는 겁니다. 전원을 켜고. 켜주시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 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내면 제 따라서 하면 돼요. 전멸등 옆에 꽂으라고. 예, 전멸등 옆에 꽂으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노란 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여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네. 예, 따라해 보시죠. 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단단히 눌러 붙여. 자, 환자 옆에 단단히 붙여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아나운서님은 원래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계속 예, 심폐소생술을 하고, 예,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그 사이에 붙이는 겁니다. 예, 하고 있다 예, 치고 여기 옆에다가 패드를 네, 붙이고 밑에 네. 그림대로 딱 붙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접촉 금지. 아, 금지. 이두 군데에다가 말대로 따라하면 돼요. 접촉 네. 금지하라 그랬으니까 접촉 금지 다 좀 뛰세요. 전류가 흐르니까 예. 감전의 위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떨어지라는 거군요. 네, 충전 중 환자에서 떨어지세요. 다 떨어진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제세동 해야 됩니다 나오면 다 떨어진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 누르세요. 눌러주면 제세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심폐소생술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이때 네, 이때 심폐소생술 네, 바로 또 진행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분마다 제세동기가 자동으로 자기 리듬을 확인을 해줍니다. 아, 요 멘트에 따라가시면 돼요. 네. 네.
아, 패드를 붙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겁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힘들어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이 환자한테는 지금 이 압박만이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저 혼자 붙였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위치를 볼까요? 여기 그림에 그려져 네, 있는 맞습니다. 대로 위치 그대로 네 위치 여기도 그대로 여기 옆구리 같은 데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환자가 소아라면 여기 네. 소아로 했겠죠? 네 어린이면 여기 가운데 하나만 붙이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뒤로 붙이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아, 등으로? 등으로 붙이는 거예요. 소아에서 이렇게 네, 소아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성인에서는 옆구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저 지금 전원을 일부러 안 켜고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만지셔도 되는 상황이고. 예, 여기 2번에 얘기. 아, 2번은 어린이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쓰는. 그래서 두 개를 붙이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근데 그림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네. 그림대로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이랑 설명대로 잘 예. 따라와 주시고 당황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패드를 붙이고 심폐소생술을. 119 이제 구조대 올 때까지 계속 실시를 계속,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네. 돌아가서 네. 그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 그냥 해보는 건데도 약간 당황스럽네요. 뭐, 네. 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아까 지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거? 여보세요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 의식을 확인해야 돼. 아, 예, 의식이 예. 없을 때 꼭 하는 맞아. 거다. 예, 불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꼭 여보세요부터 부르고 네. 의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사이렌 소리? 이게 뭐야? 왜? 왜? 자, 긴급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골든타임 4분 안에 저 거미 결석분 환자를 빨리 살려주십시오. 자, 골든타임. 자, 이지현 씨, 네. 119에 신고해 주세요. 119 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보세요. 전화를 걸어, 이 전화. 전화.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쓰기, 여보세요! 이래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선생님, 제세동기. 얼른 찾아오세요. 제세동기. 연결됐어요. 자, 안녕하세요. 심폐소생술 네, 빨리 합니다. 네, 저 지금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아, 네. 지금 환자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여기 제가 지금 영상 통화를 보여드릴게요. 아, 네. 환자 어깨 두드려서 의식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의식 있나요? 의식이. 아,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흡을 좀 확인해주세요. 호흡 확인이요. 호흡 확인. 호흡. 확인해주세요. 호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심장기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 좀 도와주세요. 배우신 적 있으세요? 네. 네, 환자 평평한 바닥에 눕히시고 가슴 네. 열어서 위로 노출시키신 다음에 젖꼭지 사이에 단단한 뼈를 누르실 거예요. 네. 무릎 꿇고 앉으셔서 손 깍지 끼시고요. 아까 배운 거 선배님. 네, 네. 손 깍지 끼시고 젖꼭지 사이에 단단한 뼈 누르시면 됩니다. 네. 팔꿈치 쭉 펴시고요. 네, 가슴 가운데 한가운데 뼈를 강하게 압박해주세요. 네, 그 지점 맞습니다. 네, 팔꿈치 쭉 펴시고 압박해주시고 하나, 둘, 네, 초록불 네, 들어왔어요. 이 속도에 맞춰서 누르시면 되고요. 이 소리 들리세요? 네, 이 소리에 맞춰서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 구급차 빨리 출동하고 있습니다. 빨리요. 네, 그리고 가슴 압박해주시는 분은 계속 가슴 압박해주시고요. 네. 한 분은 제세동기 좀 가져와 주세요. 아, 제동기. 네, 제세동기. 제세동기. 선생님, 저기. 왼쪽으로 꽉 저기 끝에 보여요. 네, 가져와 주세요. 네, 가지러 갔어요. 지금 계속. 네, 가슴 압박은 계속.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맞춰서 해주시고, 눌렸던 만큼 가슴이 떼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제세동기가 오면 이제 전원을 켜시고 선생님 옆에서 전원을 켜주셔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원. 전원 빨간 거 네, 전원 누르시고 전원을 켜는 거고요. 이 안내 멘트에 따라서 네. 네,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하셔도 되고 전기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전원 훈련이 잘 대처하셨습니다. 네, 이제 패드까지 붙이면 붙이고 네. 선생님이 마침 지나가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와줘야 했는데 힘드시죠? 자, 조금만 힘내세요. 예. 손 띄워보시죠. 잠시만요. 네. 다 손 띄세요. 네, 다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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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세동 들어갑니다. 네. 제세동 들어갔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저는 손을 떼시고 안내 멘트에 따라 훔치면 됩니다. 네. 심장이 뛴다.
오, 진짜 네. 이게 네. 저희가 훈련 상황인데도.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119 도착할 때 이게 실제 상황이 자,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19가 도착을 했다고 하면 상황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119 요원께서 네. 네, 도와주시는 걸로. 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네. 이제 처음 이걸 해보니까 막 당황스럽고 막 이런데 그래도 네.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함 좀 여쭤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 동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김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현 구급대원. 네, 안녕하십니까. 그 119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를 직접 받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신 거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네. 상황실부터 전화를 받아서 가까운 출동부서에 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119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게 회사 정보도 파악하고 응급처치도 안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은 충북 청주에 계신 분이 우리 일산 EBS의 그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놀러 오셨나요? 어, 신기하네요. 네. 실제로는 119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할 119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 네. 다 신고자분이랑 가장 가까운 제세동기가 있는 위치까지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가 상황을 한번 해보니까 거의 지휘자 역할을 이제 해주시는데 총괄을 그러네요. 해주셨는데 네. 어,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진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이라서 영상통화로 연결을 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영상으로도 신고를 받고 있고요. 네. 영상으로도 응급처치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로 영상통화로 해도 응급처치를 안내받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해보니까 네. 영상통화로 하면서 보시기에 알려주시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야기를 알아듣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영상통화까지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것도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네. 실제로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119에 신고하듯이 그냥 119 누르시고 통화 버튼이 아닌 영상 통화 버튼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 영상 통화를 다시 걸어서 응급처치를 안내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영상통화 된 지 이제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국의 모든 국민이 119 영상통화가 된다는 걸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이렇게 도움받아서 좀 결과가 좋았던 일도 있죠? 아, 예. 실제 사례로 초등학생이 저희가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해서 아버지를 살린 사례도 아, 오, 웃긴다 진짜 세상에나. 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쓰러진 사람이 이제 뭔가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비슷한데 있을 때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전화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저도 알아야 할 주의 상황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119 신고할 때 위치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당황하게 되면은 위치를 잘 설명을 못 해주실 수 있는데. 그때는 주변을 돌아보아서 큰 건물이나 보이는 간판 같은 걸 설명해 주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영상통화처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응급 상황 시에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정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119 신고 앱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 네. 어플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분의 위치가 GPS, 즉 위치 추적을 통해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좀 더 더 상황이 판단이 쉬워서 119 신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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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앱 설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지현 구급대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참 잘해주시네요. 네. 네.